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액시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첫영상이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무빵 무칠 안전한 차량 관리하시면서 행복한 2023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 이벤트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기획을 했느냐, 댓글에 질문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느껴보면 아,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컨텐츠를 지향하는 만큼 뭘 좀 해드릴까 하다가 새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초급자나 뭐 중급자 정도가 이 세트만 딱 가지면 새 차를 딱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세트 구성을 좀 해보고자 이렇게 찾아왔어요.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고 이번 년도 한 봄쯤 되면 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의미로 제가 세트 3개 정도 풀세트로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방법은 구독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가 어디냐? 네, 여기 저 개인적 오토시 국내에는 많은 세차용품점이 있지만 한 곳에 와서 원스톱으로 쫙 쇼핑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제품들이 트렌디하게 있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액시멈이 오게 됐다.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다. 물건도 굉장히 많다. 예, 그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카트를 끌고 가야죠. 네. 마프라가네요. 마프라가 또 세정제는 마프라 아니겠습니까. 휠을 닦아야 되니까 휠은 타이어 요거 뭐 불변의 베스트셀러예요. 성능은 하나 지깁니다. 용량 빼고 글라스 클리너다. 유리 닦으려면 있어야죠. 유튜버 액시멈 크루님 아니세요? 뭐라고요? 네. 유튜버 액시멈 크루님 아니세요? 맞습니다. 구독. 오늘 저 구독자예요. 여기 직원분 아니세요? 아, 네, 직원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한 미니신데. 감사합니다. 여기는 각종 왁스를 바로바로 이제 쓸 수 있게 해놓은 곳이에요. 뭐 광택기도 바로 쓸 수 있고 폴리싱 체험죠. 아, 잠시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갑자기 왜 카트를? 아, 이 카메라가 무거워 보이셔서 제가 끌어드리려고요. 사실은 제가 손이 없어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와, 정말 커요. 공구가 다 있어요. 뭐 도망가시는데 새해를 맞아서 입문자 세트. 네. 풀세트를 좀 구성하려고 왔는데. 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당연히 좋으시겠죠. 이제 판매가 되니까. 당연하죠. 아우, 살이 걸렸다. 여긴 리바이브예요. 뭐 감성 브랜드죠. 리바이브계 영국 맞죠? 네, 맞아요. 영국 제품이에요. 딱 보셔도 감성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와, 멘트가 몇 날 며칠 준비하신 분 같아요. 굉장히 능숙하신데.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오토아시에서 네. 이런저런 업무를 보고 있고요. 아. 네, 저희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인데 홍보 아니고요. 아, 카페도 있어요? 네. 카페를 가입하면 네. 뭔가 혜택이 있는 거예요? 아, 이벤트? 공구나, 맞아요. 네, 이벤트나 그런 거 전부 준비돼 있고 출석 이벤트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거든요. 회원분들이 이제 도비라고 하면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네. 사실 안전 세차하면 또 액시멈 크루고 안전을 위해서 참 부단히도 2년 전부터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니트리 장갑 정도는 다 기본으로 끼시더라고요. 럭셔리 블랙 마스터 글러브, 이건 니트리 장갑이죠. 와, 이런 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제품들 엄청 많네. 여기 리바이브 퍽 이런 것도 그 영국에 한 분 남은 장인이 하나하나 다 깎아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어디서 역시. 주소 들은 것 많아가지고. 맞죠? 역시 액시멈 크루님. 이런 게스트가 필요했는데 오늘 재수다 진짜. 이것도 하나하나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게 또 리바이브에서 타월이 나왔거든요. 아. 네. 근데 타월 보시면은 엄청 고중량이라서 굉장히 두꺼워요. 장난 아닌데? 한 장으로 차 한 대 다 닦을 수 있다. 아하. 네. 아, 일반 테스트 타월인데 좀 고중량이구나. 네. 너무 예쁘죠? 그냥 비닐봉지보다 뭐 이런 거. 이거 그건데? 라파엘 돌리? 저희 한정 판매된 돌리인데 이게 하나 남았습니다. 허허. 이 친구 외롭겠는데. 데려가 주세요. 외로운 친구입니다. 그럼 여기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온라인에서는 이미 한정으로 다 팔렸고요. 진짜 딱 한 대 남았어요. 와, 더 클래스.
국산이고 더 클래스라는 회사가 경남 김해 쪽에 있죠? 네, 김해 있어요. 맞아요. 영상을 제가 다른 채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카나우바 코팅. 또 이 엑시범이 카나우바의 진심이지 않습니까? 왁스도 뭐 4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 이런 것도 바르고. 근데 얘가 제일 티네. 어우, 눈부셔. 맞아요, 맞아요. 약간 톰 브라운 느낌 나. 그렇네요. 루미너스. 루미너스도 자랑스러운 또 국산 메이커죠.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도 가버렸어. 인생은 다 그런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장소. 파이어볼. 오, 이 프리어시. 중성 프리어시. 괜찮게로 정평이 나 있죠. 내 카트 어디 갔어? 또 언제 오셨어요? 제가 엑시멈 크루님 왔다고 소문을 좀 내고 왔거든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네. 호호, 네, 실례지만 누구 옷인지. 아, 저 오토옷이 여기 대표입니다. 예. 아니, 오늘 일문자 세트를 좀 네. 구성을 하려고 돌아보는데.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많이 담으셨네요. 기왕 이래든 김에 오토옷이 소개는 한번. 자동차 용품 조그맣게 유통하는 회사. 아, 이게 조그만하다고요? 네.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 그냥 오토옷이 쇼핑몰을 그냥 여기. 아. 어, 구성해서 저희가 광고를 그러면 제안 드리는 것도. 광고요? 네. 헐. 어떤 광고를? 초보자 세트 구성을 해서 네. 저희가 이거를 판매하는 거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에. 아. 그러면 엑시멈이 이제 이 목록을 짜면? 네. 이거를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로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계속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엑시멈 에디션 세트가 되네요? 어, 그렇죠. 네. 우와. 대박. 일단 한번 돌아볼게요. 근데 아까 찍다가 보니까 루미너스 불량이 보였어요. 아기를 위해서 안전한 실내 세정제를 만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안전 세차를 또 지향하는 엑시멈이니까 겟! 담아야지. 오케이. 휠 코팅제가 있으면 또 타이어가 있겠죠? 어디 있을까? 와. 플래시! 바나나 브리즈! 요 친구도 제가 개인적으로 몇 번 써봤는데 괜찮은 제품이에요. 요거 한번 담아볼게요. 카샴푸는 실례지만 어디 있죠? 카샴푸 저희가 또 네. 카테고리별로 나눠놨거든요. 아하.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고르실 수 있어요. 우와. 네. 미쳤다리. 우와. 카샴푸 여기 있는데요? 제가 또 보여드리다 보니까 놓쳤네요. 워낙 많아가지고. 네. 15년 된 아반떼 복원 영상이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회수가 지금 7만이 넘어가는데 거기서 파이어볼 제품을 썼었죠. PH3 산성 카샴푸를 썼는데 제품이 굉장히 좋아.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중성도 있고 알칼리도 있고 산성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산성 카샴푸가 요즘에 또 안전해져서 그리고 이 파이어볼 마크 하우저 대표님이 저랑 같이 안전세차 이런 것에 좀 진심인 분이에요. 아, 이건 믿고 쓰는 제품이에요. 이거 좀 새롭게 봤습니다. 제가 왜냐면 파이어볼을 안 썼었는데 이거 하나로 내가 이미지가 바뀌었다니까. 머릿속 생각이. 초보들한테 추천할 수 있으니까 겟. 지금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죠? 네. 돌아보지도 않고 얘기해. 네. 와, 뭐가 많아. 와, 와, 타월 봐. 와, 소름 돈다 진짜. 맞지? 디테일링 세차를 하려면 또 입문하시는 분들이 브러쉬가 있어야지. 얼마 전에 내가 루미너스 이 브러쉬를 써봤거든. 괜찮더라고. 저는 인증된 것만 써요. 왜? 실패하지 않는 제품을 추천해드리는 게 받는 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 맞지? 좀 전에 그 바나나 브리즈를 골랐으니까. 맞죠? 오, 어이, 에, 고토시. 우와, 니트리 장갑. 여러분 안전 세차합시다. 와, 니트리 장갑 무조건 깨야 됩니다. 어, 여기도 리바이브 있었네. 괜히 저기서 골랐네. 잠시만, 카샴푸를 골랐으니까 니트를 골라야 되겠죠? 그 전에 네. 막타월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 아, 맞죠, 맞죠. 막타월이 필요하죠. 스피드 폴리시. 네. 오. 혹시 저희 오토아시 스피드 폴리시 어떠세요? 저는 뭐 아반떼 실내편에서도 대놓고 얘기했는데 오토옷이 아니면 클럽 디테일링 제품을 쓴다고. 오. 그래도 형광색이 좋겠다. 눈에 띄니까 이뻐야지. 맞아요, 맞아요. 스피드 폴리시는 한 5장 정도는 기본으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광택제도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리저리 쓸 때가 많거든. 실내 닦을 때도 쓰고. 오, 이건 또 멋있패드네. 혹시 리바이브는 어떠실까요? 세차는 감성이다. 하... 세차하실 줄 아세요 혹시?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론이 더 빠삭하긴 한데. 아, 세차 못 하시는 분이네 그러면? 맞죠?
엑시원 크루님이랑 친해져서 이제 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지 이 극적 친밀감은. 리바이브, 오케이. 워시 글로브 아니지 이거? 패드라고 돼 있네요. 이거 한번 담아볼게요. 뭐 묵직하네요 이제. 카트가 꽉 찼어요. 못해도 한두 달에 한 번은 오거든요. 오는데 와 여기 천국이 천국. 오케이, 압축 분무기를 그래 온 김에 고르자. 오토너드 거 많이 쓰잖아, 맞죠? 와우, 제가 1년 반 동안 쓰던 버킷을 오토워시에서 산 거예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고. 아! 사고 쳤어, 사고 쳤어. 그거 깨진 거 아닙니까? 사랑합니다 오토워시. 아,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또 떨어뜨릴까봐 걱정이 되네요. 아, 괜찮습니다. 네, 요렇게. 오케이, 됐다. 그럼 버킷을 해서 그립가들이, 아, 요 쪽 반대편에 있구나. 아, 여기 정리정돈이 잘 돼 있구나.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오토워시 그립가들. 요쪽 가격 좀 싸다. 난 노란색 이쁜 것 같아. 잘 어울리지? 뭔 말인지 알지? 오케이. 오, 오토워시 스티커다. 우와, 귀엽다. 반투명 버킷에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아, 여기에. 저도 엑시마운크루 로고 뽑아가지고 붙여서 내보내고 하거든요. 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세트 구성할 때 스티커 나가면 좋겠다. 어? 꿈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네고 하러 가볼까요? 아, 네고. 아, 네고 좋지, 네고. 네고. 아, 요청을 하면 가능하다. 네. 넌 가, 일로, 이제. 하지만. 근데 네. 제품이 네. 다 써보신 것들이에요. 이거 보면 네. 좀. pH3 샴푸. 네네. 오. 한 20만원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혹시 계산했을 때 가격 얼마 나오던가요? 19만원. 대략? 허허. 구독자 세트로 3명한테 드려야 되는데. 세 세트 하면 60만원. 제가 한 달 수익이. 아니, 되려나? 어머, 뭐 세 분 정도는 저희가 뭐, 한 분? 와, 이, 안 되겠는데? 와, 이, 잠시만. 세 분한테 그러면. 네,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세 명한테. 예. 네. 네.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만약에 세트를 구성하면 좀 내고 되나요? 아, 당연히 내고 해서 저희도 세차 유튜버분께서 또 구성해준 세트를 네. 저희 메인 상품으로 갖고 가려고. 허허, 그럼 이게 오토워시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정식 제품 라인업으로 팔린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거예요? 대박. 여러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네. 아까 전에 저기 오토워시 스티커가 막 3,000원짜리들 막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네. 요거로 그러면 제가 스티커를 좀 어떻게. 원하시는 디자인 있으면 네. 저희가 출력해서 구독자님들한테 드리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맞죠. 네. 좀 의미 있지 않을까요? 뭔가? 좋아하겠죠. 엄청. 네. 새해 선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어. 그러면 엑시먼크루 로고로 탁 박아가지고 네. 드리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네고는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반값 정도까지는 가야지 이게 또 네고의 의미가 있죠. 128,000원. 한 30% 정도 DC가 되는 거예요. 오. 네. 그러면 요 세트를 계속 이렇게 30% 할인된 가격에 가신다는 거예요? 어, 네, 그렇게 가는 걸로. 아, 네. 30%에서. 약간 우리 대표님이 약간 바지 사장. 네. 뭐가 자꾸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뭔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이거 대표님 맞으시죠? 아, 맞습니다. 김인재 대표님 맞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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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자분들 네. 스티커는 처음 영상 올라가고 한 200분들한테만 저희가 스티커를 구성해서 드리고. 아, 한정판이네요, 여러분. 네. 네. 그러면 네. 한번 진행해보는 걸로. 그러면 초반에 200 세트가 팔릴 때까지 네. 엑시마크로 입문자 세트라고 박아주십시오. 어, 알겠습니다. 아, 이 대표님 이상해요. 뭐 해달라는 거 자꾸 다 해줘요. 이상. 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 세트를 가지고 어떻게 네. 사용이 되는지 진짜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요 영상 다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 잘 판매가 돼야 될 텐데. 네, 구성이 너무 좋아서 근데 잘 될 것 같아요. 엑시마크입니다. 네. 될 겁니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너무 큰 선물 받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엑시마크로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뭐라고? 네,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네.